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에 뛰어든 3명의 예비후보들이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치열한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1위라고 홍보하면서 공개 지지 선언을 통한 세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 3명이 보내온 휴대전화 문자 선거 정보입니다. 민주당의 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서로 1위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스스로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겁니다. 13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경선 전화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공개 지지 선언을 통한 새 과시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신정훈 예비후보는 농민단체들의 지지를 끌어내며 농도 전남의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학원 운영자 시군대표와 대학 총학생회장단 등 청년대표, 대학 교수들의 공개 지지를 받으며 지지세 확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대학 교수들과 공연예술단체 협의회 등의 지원을 얻으며 문재인 마케팅보다 능력 있는 후보 쪽에 무게를 두고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세 후보는 공약 발표, 공개 지지선언, SNS와 문자 정보를 활용한 홍보를 계속하면서 전남 동부와 서부, 중부 권역을 저인망식으로 훑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선 막판 최대 변수인 MBC TV 토론의 준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